40분에 시작해서 15분씩 발표를 하실 거고요. 다른 세션들도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일중학교 이홍배 수석선생님의 팀플 앱을 활용한 질문이 있는 교실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화답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학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팀플 앱을 활용한 질문 있는 교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 있는 교실, 이건 뭘까요? 이건 뭐죠? 느낌이 있는 교실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가급적 질문과 느낌 또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자는 이것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가 되겠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정답 찾기보다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살아있는 교실, 그리고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활발한 교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함께 생각하는 교실, 그리고 무기력하지 않고 활기가 넘쳐나는 교실, 여기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현 교육감님의 그런 공약 선거 나오셨을 때 출마하셨을 때 그 자료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를 더 넣어야 질문 있는 교실에 마침표가 찍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엉뚱한 질문이 수용되어진 교실. 예, 선생님들이 점심을 좀 덜 드셨나봐요. 예, 엉뚱한 질문이 수용이 되는 교실, 여기까지 가야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석교사, 서울의 수석교사 회장으로서 교육감님의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펼쳐나가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차에 지난 1월에 코엑스에서 교육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교육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팀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났습니다. 초기 버전은 조금 부족했지만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팀플을 약간 맛을 볼 수 있는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팀플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느냐인데 우선은 왜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이 나오게 됐을까 그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G20 정상회담에서의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권을 줬지만 질문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질문권을 중국 기자가 가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적인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한국일보에서 질문이 사라진 교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지웠다 이렇게 기사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고의 유지원 학생이 그 한국사회학회의 그
왜 학교에서 질문이 사라졌을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2014년 한국일보에서 또 창조적인 비판이 사라진 대학교 이렇게 해서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 현장은 질문이 있는 교실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1년에 한국일보에서 연재되었던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졌다. 호기심을 지운 학생들의 호기심을 지웠다. 이렇게 해서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2014년에 한국일보에서 또 기사화를 했습니다. 입 닫고 받아 적기만 해 A+. 창조적 비판이 사라진 대학교.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까요? 어느 대학일까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어디를 뽑죠? 서울대학을 뽑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A+ 받는 학생들을 질문하는가 봤더니 질문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학생들의 그 이스라엘 학생들의 호기심이 가득한 눈동자 저런 표정들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돌려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천 국제고 유지원 학생의 그 한국사회학회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질문이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동료 학습자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몰아치는 수업으로 인한 사교의 부재 그리고 입시 제도에 종속돼 있는 선생님들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도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생님들을 향하는 것과 학생들을 향하는 것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답이 있는 질문보다는 지적 호기심을 유도해 주세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유지원 학생이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하나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 배움의 주체가 돼달라. 네?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들의 너무 설명에 의존하니까 선생님들이 설명만 하지 질문을 않더라. 그러니까 좀 질문이 오고 가는 교실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국사회학회에 어쩌면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발장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많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네 생각은 어때? 맞다 호세프. 예, 이런 용어가 이스라엘의 수업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맞다 호세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학생 이야기는 주로 이제 너 이해했니? 너 다 외웠니?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해를 그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이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 박사님이 2008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인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얼마 전에 KBS에서 2025년에 대해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2025년에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교육으로 꼽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량들을 보면 이제 협업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협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느냐. 그것이 바로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의 구현이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제 팀플을 이용하면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주기에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실습 이따가 할 때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PC 버전에서도 가능하고 이제 그 스마트폰 어플 기반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팀플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을 하기에 아주 유용한 어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과 질문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에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의 단계는 주로 수업 전에는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질문을 과제로 제시합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서 과제를 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수업 현장에서 이제 과제로 나간 것에 대해서 팀별로 토론을 하고 교사는 거기서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가면 이제 토론 후에 평가와 보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점수는 팀 단위로 물론 개인 단위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학생들은 여기 이제 그 수업 전에 여기서는 이제 팀플 활동을 하는 거죠. 동영상을 보면서 팀플에다가 질문을 올립니다. 두 번째 이제 수업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팀별로 이따가 제가 한번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제 팀별 질문을 또 팀 질문을 또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오늘 배워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팀플을 활용한 과학 수업의 경우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나 과제 등록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강의 및 과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과제를 보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보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다. 수업 플로우는 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그 반 만들기 과정이 되겠고요. 팀플 앱을 이용하면 반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아까 이제 클래스팅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클래스팅의 단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한 이런 그 좋은 앱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클래스팅을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한 학번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한 선생님이 여러 학급을 다니기 때문에 그 반마다 자료를 다 업그레이드를 다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는 한 번에 다 모든 반에 동시에 자료가 탑재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좋은 앱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초대 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그 반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하는데 클립뱅크나 EBS, 꿀맛닷컴, 에듀넷 이런 데서 동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팀플 활용해서 과제 등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제 등록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반 전체 내가 들어가는 반을 다 선택하고 종료 기간을 수업 기간을 설정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동영상을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풀린 러닝.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장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이걸 히든 처리도 가능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토론.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토론 수업인데요. 학생들 토론 과제 주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사립학교 교장단이 오셨을 때 수업 디플을 가지고 수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개인 나의 질문, 팀 질문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따가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이 앱을 설치해가지고 보시면 실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하나 마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수업을 위한 팀플 적용 결과를 보면 선생님들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학생들에게 이제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존재감이 없던 학생들이 적극적인 수업 참여 이런 것들을 저는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